아직도 오고 있네. 생각을 해보자. 오늘 포인트 어디로 갈까? 죄송합니다. 참깨찌렁이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다. 아, 그 이따 들릴게요. 저 원투하러 갈 건데. 어제 선장님이 화태대교 다리 거기 추천해줬는데 돌산대교 이제 다리 건너기 전에 그쪽에는 지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 화태 그 지나가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그게 한 5자가 한 마리 나왔거든. 그런 거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분은 운이 좋아서 잡은 거지. 남의 거 보고 다니다가 맨날 꽝치고 다니는데. 갈게요. 네, 낚시하러 가자. 아, 오늘 꽝치지만 말자. 밑밥 말고 이거 하나랑 참깨찌렁이 한 통, 청개비 한 통 이렇게 가져가서 오늘 카고 원투랑 일반 원투 같이 할 거예요. 자, 오늘 포인트입니다. 독탕이네요. 오늘 뭔가 나와주려고 이렇게 갑자기 해가 떠주는 건가? 분위기가 좋은데 고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그리고 오늘 좋은 게 오후물때여가지고 들물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카고 원투 채비로 할 거고 하나는 일반 원투 채비로 할게요. 노란색이 일반 원투 채비입니다. 하나는 카드 편대 채비. 오늘 두 대로 한번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감성돔이 아니더라도 손맛 좀 보고 싶네요. 이렇게 뽕도로 다 30포입니다. 크릴 미끼, 참깨찌렁이, 캐러팅. 어우, 지려버렸습니다. 카고 미끼에는 크릴로 먼저 넣을게요. 고기야, 와라, 이제. 아, 입질 한번 와라. 오늘 다섯 물에 간조가 1시 40분 정도였거든요. 만조가 오늘 7시 반입니다. 감성돔은 꿈의 어종인가? 나한테 언젠가 꿈의 어종이 돼버렸어. 오늘 미끼 세 가지 준비해왔는데 카고 원투까지 한대 했는데 꽝은 안 치겠지, 설마? 현지인분의 포인트. 더 좋은 거는 비가 왔다가 그친 다음에 독탕이라는 거죠,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 입질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내려꽂는 입질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확실히 이제 겨울 되고 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하긴 한다. 아, 오랜만에 원투하는 것 같아. 어, 노랑색대 수상해요? 입질인가요? 어, 날씨 춥다. 겨울 춥다. 자, 카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미끼 둘 다 갈을까, 그냥? 둘 다 갈아야겠다. 어허, 미끼가 살아 돌아왔다. 아자자. 잡어도 없나 보네. 오, 입질 왔어. 오, 입질 왔어. 오, 이거 1만 5천인데, 1만 5천? 오, 입질 왔어요? 오, 예, 예, 참깨찌렁이. 노란 색깔. 왜 안 가져가, 근데? 처음 입질 왔어, 처음. 오케이, 가져가세요. 오케이, 왔어요. 왔어요? 감 보지 말고 땡겨가. 감성돔일까요? 아닐까요? 아, 씨, 기다릴 걸 그랬나? 어, 기다렸었어야 되네? 아닌가? 아, 짜증나, 짜증나! 어, 왜 나 이거 건드렸어? 입질 처음 왔는데 미쳤나봐. 와, 이거 얼마 만에 온 입질이 돼. 왔던 고기도 줘도 못 먹네요. 아, 그냥 내비둘 거. 나 이제부터 입질 오면은 박을 때까지 그냥 가만 냅둘 거야. 그냥 완전 꼬꾸라질 때까지 그냥 내비둘 거야. 아, 왜 이렇게 자꾸 성격 급해가지고. 아우, 씨, 승질아. 가만 냅둬라. 감성돔이었을까? 퉁퉁 때렸는데. 탕탕 때리는 게 뭔가 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돔을 잡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 든 건가? 카고를 한 번 더 갈고. 그래, 옥수수 미끼 써보자. 옥수수 미끼 써보자, 옥수수. 아,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라. 잡어가 많이 안 끼면은 뭐 하나 오면 크게 하나 온다고. 나이따 좀 들린 거 아닐까? 에? 나이따. 신랑 없어? 잠깐만요. 볼륨 등기고. 아, 아, 여기 있다. 이거 쓰세요, 이거. 응. 이거. 나 갖다 줄게. 아니요, 쓰세요, 그냥. 가지셔도 돼요. 웬만하면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자한테 라이터 달라고 안 하거든? 내가 담배 피게 생겼나봐. 어, 분명히 뒷모습도 나 여자인 거 아시고 오셨는데? 저기서부터? 드리고 난 다음에 되게 찝찝한 기분은 뭐지? 거의 뭐 연관검색어죠? 낚시, 담배, 술. 한 마리 와라, 좀! 아이, 진짜. 제발 부탁해요. 어제 갯바위에서도 꽝 쳤단 말이에요. 뭐야, 고기 있다. 뭐해? 고기다. 망둥어. 망둥어다, 망둥어. 망둥어. 뚝배기! 이거라도 감사해야지. 아, 망둥어로 안 되는데. 나 어제 소주 먹은 여자다. 다음 내리 꽂아봐라. 아, 더럽게 입질 없네, 진짜. 미끼 두 개 다 갈자, 여러분.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빨리 어두워져서 케미 달고 싶다. 한 9시? 맥시멈 9시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잡어도 거의 없나봐. 신기하네.
하고 이번에 위치 좋았다. 아까랑 똑같아. 내가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까 고민했었거든. 봐봐 여러분, 방파제 오잖아. 그러면은 거의 이 끝자리나 모서리 자리가 대부분 포인트잖아. 그래서 나는 모서리 자리에 잡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기 양식장이 있단 말이야. 알고 여기다 피신 것 같아. 난 여기 있거든. 불안한데? 아, 아니요. 뭐 하다 보면 알겠지. 야, 현지인 분이세요? 어디 자리가 더 좋아요? 솔직히? 여기요? 네. 똑같아요? 내 경험상도 항상 방파제 끝이 더 조과가 좋았어. 저녁 돼야 움직일라나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한다. 아하, 미끼가 그대로 있어. 미끼를 다른 걸로 한번 써보자. 고기가 있으면 나올 텐데. 미끼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가는데 고기들이 아주 거들떠도 안 보는 건 뭐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참깨찌렁이 미끼. 샷! 아주 좋아요. 바닷속에 생명체가 없나? 아,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카고는 지금 입질이 없다. 이유가 뭘까? 아, 미끼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슬슬 케미도 껴야겠다. 핫팩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야. 오, 입질었어. 보였어요? 오, 나 건들지 않을 거야. 완전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완전히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릴게요. 근데 왜 안 가져가, 근데? 건들기만 하고. 건들다 가는 거야, 그냥 애들이? 왜 그러는 거지? 아니야. 그거 기다려. 주변에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하, 제발, 한 마리. 노란색.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아니 왜 안 가져가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퉁퉁 한 다음에 팍 한번 꽂아야 되잖아. 계속 탕탕 하고 말아. 봐봐.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얘 지금 미끼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이렇게 팍 할 거야. 진짜 들물에 어떻게 망둥 한 마리가 끝이라니. 말도 안 돼. 거짓말. 이럴 수가 있나. 뭐야. 아, 세게. 박아. 얘도 왔어. 잡아봐. 둘 다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약해, 입질이 다 둘 다. 약간 입질. 왔어요. 고기 왔어요. 뭐야? 갔어요? 뭐야. 움직인다. 뭐야. 카고 움직인다. 카고. 아, 얘들 입질이 이상해, 계속. 뭐야, 달려있어. 크다. 박았어? 나 왔어. 어우, 승질나 죽겠네, 진짜. 이 고기들이 진짜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건가, 지금. 진짜, 추워라, 씨야! 콧물 난다. 뭐야. 깜짝이야. 아, 얘가 아까 움직였던 거구나. 장어 한 마리 나왔어요, 장어. 아, 장어였구나. 아닌가? 안녕히 계세요. 바람이었나? 이런 날 대물 한 마리 올 수 있어. 입질. 개 히트. 아, 또 장어야. 장어. 아, 이놈의 장어들 진짜. 저녁 되니까 또 나를 괴롭히네. 뚝배기. 얘도 뭐가 있나 묵직하다. 아씨, 망둥어야? 망둥어하고 장어밖에 없나봐. 꽝 치는 것보다 낫지. 내가 뭘 가릴 처지는 아니니까. 망둥어. 뚝배기. 감성돔은 무슨 감성돔이냐. 개 히트. 그만 좀 나와라 이 장어들아. 뚝배기. 으악, 깜짝이야. 씨, 놀래라. 망둥어. 아, 가야겠다. 미치겠다. 망둥어. 아, 진짜 끝까지 아주. 입질이 장어스럽다 또.